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차이나의 무서운 전기차 굴기에 대해서 독일의 폭스바겐과 K오토가 아주 그 대조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K오토는 차이나 시장 안 되겠다. 중국이 저렇게 전기차 시장으로 팍팍 치고 나오니까 그냥 손 털고 중국에서 나오자. 그래갖고 세계 탈중을 하는 겁니다. 첫째는 탈중국 시장. 거의 뭐 현대자동차 중국에서 손 털고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탈중국 배터리. 벤츠 자동차가 메이드 인 차이나 배터리 달았다가 뭐 불나갖고 난리치고 망신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K오토는 중국 배터리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탈중국 부품입니다. 요거는 지금 최근에 난리가 났는데, 미 상무성이 커넥티드 스마트 부품인데 중국제 부품을 이제 금수 조치 하겠다 그러군요. 지금 이제 K오토의 그 부품 공급하는 업체가 현대 모비스인데, 현대 모비스 납품하는 부품 업체가 이쪽에서 혹시 중국 부품을 쓸까봐 전수조사하고 막 그렇게 입댑니다. 그리고 K오토는 중국제 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아주 낮추고 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야 중국 시장 저거 힘들다, 힘드니까 이제 황금 시장이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제 부품 배터리 쓰지 말자고 이렇게 경영 전략을 발빠르게 전환했는데, 폭스바겐은 저 뉴욕타임스의 보고에 하면 차이나 시장에서 완전 헛발질이 갖고 뭐 엄청나게 손해보고 있다는 겁니다. 폭스바겐은 40년 동안 차이나 시장을 지배한 마켓 리더였거든요. 잘 먹었어요. 40년 동안 이제 독점적으로 GM 도요타보다 훨씬 마켓 쉬어가면 잘 했는데, 중국에서 전기차 돌풍이 일어났는데도 약간 빨리 경영 전략을 전환시키지 못하고 인 차이나 포 차이나 전략을 쓴 거예요. 이것들은 발 빼고 나왔는데, 폭스바겐은 오히려 중국에 대한 투자를 배가 시키고 더블로 늘린 겁니다. 허페이에 폭스바겐이 대규모 최신 전기차 공장을 맹기렸어요. 그러면서 연산 35만 대 규모로 맹기라는데, 글로벌 스탠다드는 25만 대가 옵티마라는 거 규모인데 30만 대 수준으로 맹기렀는데, 또 폭스바겐이 진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는 게, 지금까지는 독일 엔지니어들이 가서 디자인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인 차이나 포 차이나 그러면서 3,000명의 중국인 엔지니어들을 폭스바겐의 허페이 공장에 갖다 놓고 중국에서 맹기는 전기차를 설계하게 맹긴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완전히 폭스바겐 생산을 중국화 시키려면 100% 중국제 부품을 쓰는 전략으로 나간 겁니다. 완전히 K오토가 거꾸로 한 거죠. 왜 이렇게 폭스바겐이 고육지책을 했냐면, 독일의 원체 인건비가 높고 강성노조고 부품 가격이 비싸니까 이렇게 뭐 중국에서 싼 값으로 전기차를 맹기러 가지고 EU에 수출하겠다는 경영 전략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시범 조치에서 저 사진에서 보이는 코프라 타바스칸이라는 차, 저 차를 맹기러 가지고 중국에서 맹기러죠. 메이드 인 차이나 전기차인데 이거를 5월달부터 EU 시장에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뒤에 말씀드리지만 이게 아주 그냥 애물단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폭스바겐의 이런 경영 전략이 완전히 내우 외환에 부딪혀갖고 아주 폭스바겐이 고전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아직 35만 되면 허페이 공장 바로 옆에 중국에 잘 나가는 니오라는 전기차 업체가 공장을 맹기렀는데, 이 공장이 폭스바겐 허페이 공장보다 더 최신이랍니다. 공장 설비가 더 최신이고 더 싸게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 정부가 엄청나게 토종 니오 전기차 회사에 공짜로 공장 부지를 대주고 공짜로 건물을 할 정도로 보조금을 때려 부었기 때문에 이렇게 훨씬 폭스바겐 허페이 공장보다 니오 공장이 유리하고,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은 요새 뭐 과잉 생산은 난리인데, 중국이 진짜 왜 저런지 모르겠는데 두 개 공장을 맹기려갖고 니오가 연산 60만 대 규모로 맹기렸는데, 금년 가을까지 9개월 동안 니오가 여기서 만든 연산 60만 대 공장에서 만든 전기차를 20만 대밖에 못 팔았어요. 공장 규모를 감축하든지 그렇지만 최소한도 이 상태로 있었는데, 니오는 겁도 없이 지금 제3공장을 짓겠다고 막 가는 겁니다. 멈출 줄 모르고 세계적인 전기차 과잉을 위해서 막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폭스바겐의 중국차 시장 점유율이 가솔린차 시장에서는 폭스바겐이 한20% 차지했는데 전기차 시장에서 아주 죽을 쓰고 있습니다. 3%도 안 되고 왜 이렇게 이러냐면 보조금을 팡팡 받는 비아디나 니오한테 폭스바겐이 가격 경쟁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이제 폭스바겐이 또 당황스러운 거는 역시 자동차 기술 그러면 저먼 테크놀로지가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가솔린 엔진이에요. 전기차 시대에는 완전히 천리개벽해갖고 차이나가 놀랄 정도로 어드밴스 된 테크놀로지를 막 가지고 있어요. 저기 있는 저 사진은 차이나 이렇게 비아디가 개발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일렉트로닉 비크인데 이건 뭐냐면 배터리 전기차하고 달라요. 플러그인을 해갖고 배터리를 충전시키는데 한번 충전시키면 엄청나게 뭐 500km, 600km를 달리는데 왜 이렇게 달릴 수 있냐면 이 차에는 조그만 가솔린차 엔진이 있어갖고 이 엔진이 계속 달리는 그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시키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비아디가 개발한 Most Advanced Plug-in Hybrid Electronic Vehicle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에서 뭐 폭스바겐이 당할 수 없으니까 벌써 마켓을 벌써 뺏겼고 비아디한테. 그다음에 이제 중국 소비자들이 아 폭스바겐 자동차, 아우디 그러면 야뭐 이렇게 뭐 고급차를 인식이 있었는데 중국 소비자 인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 폭스바겐 킹 오브 에스데이, 가솔린차 시대에 1등이었지. 이제 뭐이 전기차 시대에는 중국차 비아디나 니오가 낫다고 중국 소비자의 인식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9개월간 차이나에서 폭스바겐 매출이 10% 감소하고 3, 4분기 이익이 아주 급감했습니다. 그러고 또 이제 폭스바겐이 왜 내우 외환이라 그러면 EU한테 찍혔어요. 폭스바겐이 아주 밉상에 비해서 지금 자충수를 두고 있습니다. 중국제 전기차가 막 유럽에 들어와갖고 막이 중국 유럽의 전기차 공장에 문 닫고 대량 실업이 발생하니까 1년 전부터 EU 집행위가 이거 중국 전기차에 보조금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EU에 수출하는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나 뭐 니오 그다음에 테슬라 폭스바겐한테 자료를 요청했는데 베이징 정부가 토종 중국차 업체한테는 야 자료 제출하지 마라 협조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뭐 그건 뭐 중국 토종 전기차 업체 베이징 정부 말을 들어야 되는데 테슬라는 EU 집행이 나라는 재료를 달랑달랑 적극 협조 잘 줬답니다. 근데 이 폭스바겐은 이 정신 못 차리고 협조를 안한 거예요. EU 집행이에 삐작삐작 그러면 자료를 안 주니까 EU 집행위가 밉상이 보여갖고 폭스바겐에 대한 차별 관세로 3.7%를 때렸습니다. 테슬라는 7.8% 때린 거예요. 완전히 폭스바겐은 독일 기업인데 자기 EU 집행위한테 엄청나게 많이 두드려 맞은 거예요. 미국 기업보다. 그리고 비아디는 또 놀랍게도 17%. 비아디보다 더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충수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신장 위구르의 폭스바겐이 공장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골칫덩어리 해물단지입니다. 왜냐 2013년에 중국 서부에 뭐 이렇게 값싼 엔진차, 소형 엔진차를 좀 팔겠다고 신장 위구르에 공장을 맹길었는데 그 당시에는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슈가 안 됐어요. 그 당시 2013년에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게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가 이슈가 되고 또 미국이 신장 위구르에 생산된 목 뭐 이런 거를 수입 금지하고 그랬는데 이 공장에서 자꾸 이 말썽을 일으킨 뭐냐면 지난 보면은 아우디 미국에 수출하던 아우디 3만 대가 미국 한국에 꽉 묶였습니다. 오늘 아우디 부품 속에 일부가 신장 위구르에서 생산된 게 들어있다가 미국 당국이 꽉 묶어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폭스바겐이 어려우니까 벌써 폭스바겐이 87년 만에 처음으로 독일 공장 3개를 폐쇄하고 뭐 독일 노조가 난리 났죠.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엔진차 공장도 뭐 여러 개 이렇게 막 폐쇄하고 그러고 있답니다. 그러면 왜 폭스바겐이 이렇게 그 어려움을 겪냐면 간단합니다. 세계 자동차 산업에 엄청난 돌풍이 일었습니다. 지각변동이죠. 쉽게 말하면 가솔린차에서 전기차로 바뀌고 중국이란 나라가 전기차를 육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런 돌풍 속에서 폭스바겐이
방향 감각을 정확히 못 잡고 경영상의 미스테이크를 범한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